안녕하세요. 소확행입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기 상자 가지고 어제 하나 입고지 쓰고요. 한잔 하나 남았는데는 뭘 하려냐 하면은 요 화분도 받침이 없고 이렇게 얇으면서 넓은 화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밑에 언박지를 막 이렇게 몇 겹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 주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화분이 나왔으니까, 이 아이들, 프리티, 이 아이들을 이쪽에 옮겨주고, 제가 지금 바이소를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도, 화분이 부족해서 못 데리고 왔는데, 이쪽으로 옮겨주고, 바이소를, 이제 사오면 되지 않을까 해서, 여기 준비를 해봤고요. 이쪽으로 돌려가지고, 이 아이들을 뽑아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요 브리티도, 저희 집에서 전부 입꼬지 한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, 전혀 자라지 않더니만, 제가 계피 그거 영양제 물을 제가 한번 뿌려주고 나니까 이 자라는 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요 화분은 이 화분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해주고. 요 아이들은 이제 바이솔이 생기면 바이솔 심는 용도로 사용할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좀 많이 다 자랐죠? 그래서 요거는 2두짜리였던 거 봅니다. 요렇게 요쪽에 심어가지고 요 화분도 흙은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의 제가 상치 심었던 걸 뽑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상도 조금 얹어주고요. 이 안에는 뭐 거름도 섞였고 일반 흙도 섞였기 때문에 상치가 그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니까 얘들도 여기 해주면 잘 자랄 것 같고 여름에 안으로 들였다 냈다 하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싹 들고 하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요 프리티 저쪽에 밑에 다육이 화분처럼 이렇게 굽이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공여지책으로 저 언박지를 몇 겹을 해가지고 환기대라고 저렇게 해줬는데 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, 물론 뭐, 좋은 화분을 쓰면 좋은데, 화분값이 좀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풀분에 이렇게 좀 심어보니까, 풀분에 심은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, 있는 거니까, 상치가 이제 비가 오고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, 그걸 녹는다 그러죠. 그래서 제가,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그거 다 뽑아내고 흙다 털고 안에 뿌리 다 정리하고 이래갖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옮겨갖고 여름에 화분 개체수가 좀 줄어들어야 돼 싶을 것 같아요. 바이솔은 밖에서 돈뭐 넣어쓰기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여기 널찍한데 심어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, 어떤 게 브리티고 어떤 게 흙인지 지금 구분이 잘안 갑니다.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. 일단 요 아이들은 요렇게 해가지고, 여기 심어주니까 좋습니다. 뭐. 그래서 저기서, 얕아서 그런지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애들이 굉장히 여리게 커요.
보면 이 정도 돼 있으면 목대가 튼실하니 해야 될 건데 제가 화분에 심어준 아이들은 엄청 크거든요. 똑같은 잎꽂인데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. 보이시죠? 똑같은 잎꽂인데 이쪽에 이렇게 못 잡겠네요. 화도 같이 많이 커가지고 요화인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여기 잎꽂이 돼 있길래 안에서 빼내기도 좀 힘들고 이래갖고 그냥 뒀는데 가운데 낑겨갖고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거든요. 그래서 이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리게 자라갖고 제가 그 계피 영양제물을 한번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자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옮겨주고 제가 이제 프리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라면 뭐 2두짜리도 있고 뭐 1두짜리도 있고 이런데 요아에도 2두네 그죠? 여기는 아직 요 잎이 붙어있는데 뭐 다른 분처럼 뭐 5두, 6두 넣고 요아이는 다행히 3두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고 또 빈자리 남으면 또 다른 아이들 적심해서 크는 아이들 같이 여기 한 판을 만들어 갖고 좀 이동 쉽게 그리고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예. 비도 오지 않고 해도 나지 않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